무, 배추, 양파, 대파, 소금, 설탕, 식초 이렇게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문어 한 마리를 삶아 먹으려고 합니다. 갖은 야채를 넣고 끓이고 있는 물에 잘 손질한 문어 한 마리를 넣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 넣은 야채들은 제가 다 재배한 것들입니다. 저는 지금까지 문어를 삶아 먹을 때 물에다가 소금 조금 그리고 식초 조금 넣고 삶아서 초장을 찍어서 먹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갖은 야채를 넣고 그리고 소금, 설탕, 그리고 식초를 넣고 그리고 약 10분 정도 그리고 문어의 앞면, 뒷면을 골고루 있게끔 삶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삶은 문어를 시원한 차가운 얼음물에 넣고 씻어주면 쫄깃쫄깃 그리고 쫀득쫀득한 진정한 문어 숙회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문어가 주먹 두개 정도 크기, 어느 정도 중간 사이즈의 문어이기 때문에 다리 세개 정도면 충분히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가위를 살짝 떼니 짝짝 갈라지는 것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. 저 혼자 먹는 문어이지만 그래도 접시에 담아서 그리고 한 입에 넣을 정도의 크기로 문어를 잘라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것 필요 없이 초장을 넣어서 초장을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확실히 문어가 식초가 들어가서인지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아주 먹음직스러운 문어가 되었습니다. 양은 많지 않지만 다리 3개 정도면 충분히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마디를 자른 것도 크기가 한 2cm 이상 되는 것으로 제가 먹으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먹을 텐데요. 이제는 먹는 장면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러나 혹시 아십니까? 또 먹고 입맛이 돌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 하면서 영상을 중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한 2, 3분 동안 먹는 것을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